안녕 셀럽 여러분, 세리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세리 언니네 작업실을 가고 있습니다. 뭘 하러 가고 있냐면 1박 2일 도예 캠프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옛날에 이제 실기실에서 의자 붙여놓고 잤던 거 아니죠? 의자 붙여놓고 자고 야작하고 이랬던 느낌으로 오랜만에 좀 작업을 진득하게 해보려고, 약간 힐링도 할 겸 부예 중에서도 제 주 전공을 좀 발휘해 볼 겸 도예 캠프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리 언니 차를 얻어 타고 이천으로 같이 가는 중이고, 일단 점심을 먹고 언니 작업실에 가서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간짜장 하나? 아, 간짜장? 네, yes, good. 이거 하나랑 나 천진 거 같아. 왜? 간짜장이 어차피 면만 나오잖아. 그럼 간짜장 곱빼기를 해서 면을 거기다 좀 넣어가지고. 와, 너 천재야. 와우. 오, 오, 좋은데?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거 진짜 이렇게 온다고? 우와, 신기하다. 오, 요즘에 딱 맞는 드시기네. 가지가, 아, 가지가 아직 안 되네요? 네네네. 이거 너무 맛있는데? 짜잔. 엄청 진해 보이는데? 잘 먹겠습니다. 야, 엄청 진해. 꿀팁! 간짜장을 곱빼기로 시켜서 면만 나왔을 때 면을 짬뽕밥으로 옮겨서 짬뽕밥은 밥이랑도 같이 먹고 간짜장도 먹고 여러 가지를 같이 먹을 수 있다. 저희는 재료를 사러 왔습니다. 다용이 할 거라서 회색을 사긴 했는데, 언니 약간 분홍색 같은 거 있어? 분홍색? 있어 있어. 소지 X, 소지 이응. D300이나 B300 보자. 비슷하네. 이걸 베이지 아까 하나 있던데 그거 하나 할까? 베이지? 그러니까 예쁜데? 응. 그래, 이거 해보자. 굿. 그것만 더 사면 돼? 이거? 네. 우리 근데 옛날에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았어? 갈색? 아, 이거? 갈색 조합통가? 쫄토가 좋지? 그럼. 그 졸조기간쯤 되면 이거 없다고 알지. 없어. 짠! 세리 언니 작업실 도착! 그래서 오늘 뭘 만들 거냐면요, 일단 머리를 묶어야 돼요. 도자기는 머리를 묶고 손톱을 깎아야 돼요. 아, 손톱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이러면 흙을 만질 수가 없거든요. 오늘 뭘 만들 거냐면, 자, 다시 도예 학개론. 도예에는 크게 세 가지의 그 시기가 있어요. 기법. 첫 번째는 이제 흔히 도자기 하면 생각나는 그 사랑과 영혼. 물레 성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리 언니가 참 많이 하는 기법인데, 틀을 석고로 만들어서 석고 틀에서 찍어내는 그 석고가 물을 빨아들이는 습성을 이용해서 조금 묽은 흙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좀 단단하게 굳히는 그런 슬립 기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손으로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도자기 체험하러 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코일 이렇게 쌓아 올려서 컵 같은 거. 아, 연필꽂이. 연필꽂이도 만들고 컵도 만들고 이렇게 손으로 이제 조형 작업을 하는 게 세 번째인데, 주로 거기서 저는 코일링이라는 작업을 되게 많이 했었고, 요런 작품들은 다 이제 손으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코일을 쌓아 올려서 만든 그런 도자 조형들이에요. 저는 그걸로 2학년, 3학년, 4학년 모든 과제전과 졸업 전시를 했었고, 뭐 그거 말고도 뭐 판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판으로 판 성형하는 그런 것도 있을 테고. 하지만 이 메인스트림에는 끼지 못했다. 아, 판 성형 좀 메인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잘 했던 핸드 빌딩. 맞아, 핸드 빌딩이라 그랬어. 그렇죠, 핸드 빌딩. 옆에 적을 때 꼭 그 제목 적고 2019 적고 그 게다가 재료 뭐 산화소성 뭐 몇 센치 뭐 이런 거 적고, 그 다음에 핸드빌딩, 기법 이름이 핸드빌딩이라고 하거든요. 그걸로 뭔가 이제 자룡이처럼 귀여운 그 시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사실 토끼를 되게 많이 주체로 사용을 했었는데,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냥 앨리스에 나오는 토끼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뭔가 앨리스에 관련된 것도 많이 했었고 토끼로 많이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자룡이로. 그래도 또 이게 조형의 그게 뭐냐면, 그냥 피규어 조형을 만들면 좀 아쉬워. 항상 실용적인 거, 도자기는 좀 실용적인 걸 넣고 싶다는 그런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용성을 조금 가미한 조형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려고 지금 앉았습니다. 세리 언니도 같은 그런 실용성 있는 주제로 같이 핸드빌딩을 하기로 했어요. 오늘 코일링으로 무언가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세리 언니 채널에서도 같이 만드는 영상을 보면 얼마나 그 수준 차이가 나는지. 저기는 현역이기 때문에 네. 클래스가 다를 거지만 어쨌든 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영상에서 지점토
만들기 영상을 그래도 최근에 찍었었단 말이에요. 그때 조은경이 이렇게 자룡이 모양의 그 아이패드 펜슬 꽂이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실용성이 좋더라고. 아, 내가 맨날 잘 물건을 못 찾는데 애플펜슬 어디다 놨지? 애플펜슬 어디다 놨지? 이랬는데 아 맞다 거기 꽂혀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 아이패드도 맨날 이상한 데다 놓고 어디 갔지?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패드를 뭔가 이렇게 자룡이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거치대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 아이패드 거치대도 세리 언니가 좋아하는 뭐 캐릭터나 그런 걸로 서로 이제 한 개씩 만들고 가능하면 이제 애플워치 거치대? 그런 거 아이디어 쓰면 사면 몇만원씩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뭔가 이제 전시도 해놓을 겸 약간의 실용성도 있을 겸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이패드를 거치하려면 꽤 커야 될 거예요. 아 오늘 야작인데 완전 하루 만에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다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통통해야 귀여울 것 같아. 뱃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귀엽겠다. 벌써 귀엽죠? 잘 보이나? 그때 아이디어 스케치랑 완전 딴 판인데? 그때 아이디어 스케치는 진짜 최고였다고. 아 진짜 대충 그렸지? 일단 통통해야 돼. 자룡이는 통통하기 때문에 뭔가 약간 이런 느낌? 대강? 잘 그렸는데? 이런 느낌인 거지? 이렇게 앉아있는?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애플워치를 좀 시계토끼 옷을 입히면 귀엽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여기다 옷을 입혀가지고 꼬리에다가 애플워치를 같이 거치를 해버릴까?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호딱 했으니까 작업할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 손톱을 깎아야 해요. 손톱 자국이 나서 안 돼. 저요 어떻게? 어우 깔끔스. 어디 한번 준비를 해볼까? 앞치마 이거 입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 그 좀 더럽지 않아요? 또 딴 거 입으셔도 되는데? 아 뭐 더러워야 좀 아 작업 좀 하는 애구나. 나는 항상 4학년 때 내 앞치마가 굉장히 깨끗했기 때문에 앞치마 쓰. 와 이게 본격적으로 또 하는 것도 오랜만이네. 예! 이거 진짜 거의 약간 없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아 맞네. 아, 홍세림 적혀있는 짠! 나무판도 제 나무판 언니가 꽁쳐간 거. 와우! 시작해볼까? 예스! 밑에 판이 중요하지. 좋아. 자, 시작해봅시다. 이렇게 밑에 판을 먼저 깔고요. 코일. 아, 옛날 생각난다. 이렇게 코일 자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서. 어 근데 이거 한참 걸리는데? 아 그럼 이거 뭐 금방 할 줄 알았어. 하루 만에 못할 것 같은데? 야작해 하죠. 와우. 이게 그리고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감을 다 잃었다고.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기 시작해도 분명히 엄청 커진단 말이지. 전 항상 그랬어요. 여기 발이 이렇게 있고 얼굴이 이렇게 있고 이게 도자 작업이 쉬우면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위에 딱 살을 이렇게 점점 붙이는 게 아니라 진짜 밑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3D를 그릴 수 있는 그 조형감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게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없으면 이제 만들기가 어렵다. 그리고 밑에가 만들어져 버리면 위에 올라왔을 때 밑에를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이렇게 밑에 만들고 나서 위에 올라가다 보면 점점 커져가지고 의도치 않게 항상 엄청나게 큰 걸 만들어보곤 했어요. 여기가 이제 발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엉덩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고양이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지금 또 엄청난 빨리 감기를 해야 할 영상일 듯. 아 그치. 이게 진짜 한두 시간 걸리는 작업이 아니라 진짜 우리 졸전할 때는 반년 동안 하잖아. 그치. 반년 동안 잡고 이걸 한 단계요? 그리고 막 크면 또 한 한 달 말려야 되고. 맞아. 어떻게 했지 싶어 지금 생각하면. 그때니까 한 거야. 그때니까 했어. 언니 코일링도 겁나 빨리 하지 않아? 근데 나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아마 나보다 늦게 시작해도 나보다 빨리 끝낼 듯. 아니 너도 진짜 빨리 했어. 아, 나도 빠르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는 너무 감을 잃었기 때문에. 아 자꾸 밑바닥에요. 왜 잘하시잖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많이 했어? 네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은 되게 그 열이 있을 때 모습과 조금 다른데 지금? 아 지금 좀 지쳤어. 그새 지쳤어. 나 이 흙 너무 오랜만이다. 나도 진짜 오랜만이야. 이럴 때 희열 아님? 봐봐.
내 희열 보여줄게. 어. 나만의 오케이. 희열 모먼트거든.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 그게 희열이지. 아 이거 이거 여기 여기서부터. 아아 딱 맞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아. 딱 맞춰서 딱 했을 때. 아 그건 모두의 희열 모먼트.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여기 감싸줄 때. 아. 야 근데 몇 배속을 해야 올라가는 느낌이 날까? 한 만 퍼센트니까 백 배속은 해야. 어 그치. 좀 처진다. 얇게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얇게 하면 처진단 말이야 여러분. 저는 약간 검지 정도 두께? 선호야. 와 세림이 한 새끼? 새끼 후다. 반이야. 어 쟤는 진짜 얇네. 저는 안 돼요. 저는 후다닥 쌓기가 힘들어요. 크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 하다 보면 계속 얇아져 난. 성향이. 성향인 것 같아. 손에 이렇게 딱 잡히는 이 두께감이 자기가 선호하는 두께감이 어, 있잖아. 어 맞아 맞아. 그게 나는 너무 두꺼우면 뭔가 감이 안 와. 짠!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밑에서 보면. 궁뎅스가 지금 자룡이랑 똑같죠? 펑퍼짐한 궁뎅스. 근데 지금 이게 좀 얇게 만들어서 쳐져요. 조금 덜 쳐질 때까지 조금 말리는데 그동안 이제 먹을 걸 또 먹을 거예요. 짠! 자연스러운 전개였다? 와, 피자 개맛있겠다. 와, 고르곤졸라 그 좋아. 오, 예스. 고르곤졸라 해산물 뚝배기 누룽지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이거 로제 떡볶이? 아 네 어 여기 빵도 같이 해가지고 여기에 누룽지 깨찰빵 꽈배기 앤 고구마 깜빠뉴 각종 소스 앤 피클스 먹으러 온 듯. 어우 힘들어 힘들어. 여기요. 어 감사합니다. 역시 만든 거 예 잘 먹겠습니다. 커피도 추가로 시켰어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했는데 오늘 야작 예정이에요. 멀었어 저거. 오래 걸린다. 작품 두 개 절대 못해. 꿀 찍어서 맛있게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지금 열심히 밥만 먹고 있는 기분이랄까? 진짜 약간 필기실 같은 느낌이지? 맞지? 딱. 작업 보면서 먹는 거? 오늘 야장 예정. 나 편의점 밤에 새벽에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거 알지? 당연하지. 와우. 와! 이거 크림 맛있게 생긴 약간 단면 보여드려야 된다고. 미쳤다 이거 뭐야? 누룽지 크림스. 이거 생각나면 맨날 시켜먹어. 걔 내 스타일. 맞지? 좋아할 것 같더라. 어떻게 누룽지 크림 만들 생각하실까? 나 좀 아니 누룽지가 씹히네? 우유 크림에? 와 미쳤다. 단 거 안 좋아해. 아니 맞아 이것도 많이 안 달아. 안 달라 별로. 너무 맛있어. 아 다시 시작이다. 아 아직도 안 굳었네. 난 또 배부르니까 또 자고 싶다. 와 진짜 두껍게 올린다 언니. 아이고 두껍게 올린 다음에 역시 현역은 다르구만. 저 올라가는 거 봐. 얘 높이가 금방 올라간다. 와 크게 만드는 거 봐. 역시 우리 거야. 이 정막함이 진짜 슬기슬 같아. 어 진짜. 중간 체크. 현재 시간 10시 23분. 점심 때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 현재 시각 10시 23분이고요. 저는 지금 여기 지금 팔을 받쳐놓은 건 계속 쳐져가지고 이게 한 번에 원래 만들 수 있는 그 시기가 아니거든요? 한 번에 만들고 있는데 지금 좀 갈라지고 난리가 났어. 지금 이렇게 다리부터 발까지 지금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나 지금 이게 고양이가 아니라 약간 또 만들다 보니 사람같이 됐는데. 아니야 자룡이 같아. 그래? 응 자룡이가 좀 사람 같긴 하지? 응 머리도 지금 옆에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 여기 막아야 되고요. 여기 지금 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마지막으로 막아야 되고 이제 맥알스를 만들면 되는데 맥알스를 만들기는 너무 지금 축축해. 어어어 그래서 도자기의 그 시기가 뭐냐면 이게 밑에를 말려가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말려가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게 도자기의 그 제한점이랄까? 아이패드가 이렇게 이제 귀여웠다. 여기 머리가 이렇게 딱 있을 거예요. 와 이거 몇 시간 동안 자고 그런 거야? 나 이렇게 빡센 캠플지 모르고 왔는데 지금. 아 근데 빡센 거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어. 스스로 지금 빡셈을 만들었는데 너무 빡세네요. 왜 이렇게 힘드냐? 어쩐지 계속 더워해. 아니 자꾸 내가 더위를 타는 성격이 아닌데 너무 더워. 이게 은근 또 안 하던 일 하면 안 쓰던 근육을 쓴단 말이지. 지금 막 공부 10년 동안 안 하다가 하는 기분이야 지금. 막 열이 나. 몸에서 거부해. 몸에서 거부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마저 좀 쉬었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 너무 힘들다.
가자. 오, 이제 얼굴 가나요? 아, 근데 팔이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얼굴 가자. 뭐야? 언제 11시 반 됐어? 11시 반이라고? 오, 진짜 레알 야장이네. 약간 나야 뭐야, 그거 좀 일상이지만 오랜만인걸? 야작 감성이 너무 좋아. 약간 북적거리는 학교도 조용하고. 그러게, 그때가 좋긴 했지. 지금 생각하면 귀여운데? 약간 토끼 같기도 하고 진짜. 뭐 만들다 보면 맨날 토끼가 돼. 지금 거의 고지에 왔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생긴 이유는 이거를 막아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런지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그렇거든요.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배웠어요. 먹는 것까지 오면 기분이 좋고 안 좋아. 귀찮은데 좋아. 조금만 더 귀찮으면 이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귀찮은데 싫으면서 좋아. 뭔가 오랜만에 하니까 확실히 좀 감각이 떨어졌어. 그래도 빨리 만들었어요. 이거 하루 만에 만들기 힘들어요. 그럼. 전이가 워낙 빨리 하는 사람이어서 그렇지. 그래서 아이패드를 이렇게 놓는 거죠, 이렇게. 이게 다 조은경 때문에 이걸 만드는 게 시작한 거야. 애플 펜슬 꽂이 옆에 두려고 만들려다가 이렇게 크게 만든 거예요, 지금. 자룡이! 자룡이! 네? 그러면은 마저 다 마무리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지금 이걸 뜯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뽕! 하고 얘를 이렇게 맨들맨들 이러면은 대가리스가 완성되거든요. 약간 토끼다! 아, 제가 대학교 4년 내내 토끼를 만들어가지고 동물만 만들면 토끼가 돼요. 근데 이제 여기 꼬리가 있고 귀를 세모로 달면 고양이에요. 그죠? 아, 나는 맨날 뭐 집중만 하면 입술을 빨아가지고 뭔지 알아? 아픈, 아니 그러니까 틴트를 발라서 예뻐 보이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어디 아파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애기! 자룡이 애기! 자룡이 애기랑 많이 다르긴 한 것 같지만 이제 이런 도구 같은 걸로 포 같은 거라던가. 자, 현재 시각 2시 3분. 저는 다 했습니다. 뭔가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냥 앞에서 봤을 때는 오랜만에 한 거 치고 무난하게 조형을 다 만든 것 같고요. 제 손 사이즈랑 비교하자면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패드를 놓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눈 위치는 대강 잡아만 놨고 어차피 내일 채색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야작을 하시는 한세리 씨. 네네, 접니다 저. 진짜 우리 쉬기 싫은데 야작하는 거 같다. 잘 준비가 할 게 없어요. 그냥 누우면 돼? 그냥 뭐 렌즈 빼고 이빨만 닦고. 아니 언니 생각보다 여기를 아늑하게 잘 그렇지. 해놨더라. 소개 좀 해주세요. 아유, 지금 약간 힘들어갖고 몹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예요. 아니 야작하다가 이게 리얼인데 이렇게 썼다가 갑자기 과유불급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실제 야작하다가 실제 상황인데 괜찮아요. 파이팅. 네, 괜찮아요. 아무튼 여기는 제 사무실인데 와우 나름 진짜 아늑하더라. 원래 소파 베드만 있어. 이게 소파 베드거든요. 원래 펼치는 건데 근데 허리가 베겨서 그냥 침대를 하나 갖고 왔죠. 와, 딱 두 명 잘 수 있구나. 좋다. 깜짝 놀랐어. 너무 포근해가지고. 그치. 괜찮지. 그럼 저는 얼굴만 씻고 일단 눕겠습니다. 잘 준비 끝. 언니 열작해라. 나는 좀 핸드폰 하다가 자겠다. 그러면은 저는 내일 일어나서 마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Good morning. Good morning. 언니는 어제 야작하다가 7시에 잤대요. 지금 점심인데. 피곤하겠다 언니. 아 괜찮은데? 언니가 학창시절부터 체력이 좋아요. 아 진짜 나 진짜 뻥아치고 3일 내내 야작한 적 있어. 와 나는 그럼 죽어. 나는 원래 야작을 안 해. 생활 패턴이 깨져. 어제 그래도 엄청 늦게 자진 않았어요 저는. 새 대신? 오랜만에 늦잠을 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뭐 먹어? 아 뭔가 어제 너무 저부룩한 거 많이 먹었거든요. 약간 한식 먹고 싶다. 젓갈 나오는 약간 그런 정식 좋아 있고. 좋아 정식 좋아. 이천 쌀밥 아닙니까? 이천? 야, 그렇죠 그러면은 밥을 먹고 와서 마무리를 할까? 그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밥을 먹어야 돼. 밥 먹고 오자. 렌즈 좀 껴야겠다. 좀 이렇게 하고 나갈 준비. 언니 그냥 나가면 돼. 세수할래? 머리를 감는다고? 역시 부지런한 사람이야. 일단 렌즈를 껴요. 여기 귀여운 거울이 있네. 뺏었어야지. 우리 도예과 사람들한텐 흥분지란 매우 익숙하죠. 생활과 함께하는 거랄까? 근데 진짜 뭔가 이렇게 1박 2일 동안 야작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학교 다니던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일상이었는데 뭔가 흙이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 작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밥을 잠깐 먹으려고 해가지고 가볍게 나갈 준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안도구는 따로 챙겨오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세수만 해주고 선크림이랑 필요한 것만 바르고 나갈 건데요. 핀 같은 거 없나? 일단 핀! 오늘 영상은 메디힐의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It's 광고 타임! 근데 제가 요즘에 엄청 잘 쓰고 있는 패드가 있어가지고 정착한 패드가 있어가지고 세수용으로 간단하게 쓰려고 캠프까지 챙겨왔어요. 1박 2일 도예 캠프. 제가 이 패드의 약간 그 시기가 뭐냐면은 여러분 메디힐 아시죠? 메디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만화가도 돼? 예예. 오! 무쌈 같다. 딱 무쌈 색깔입니다. 나도 그 생각함. 두 개 드릴까? 오 좋아요. 양쪽에 붙이고 있으세요? 아하. 작업으로 포커클린 피부를 저런 말을 시킨 적 없습니다. 전혀요. 메디힐 하면 딱 그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그 이거 이거를 올리브영에 갔다 하는 사람은 모를 수가 없는 국민 진정템 티트리팩. 티트리팩 마스크를 아마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티트리 마스크팩이 패드로 나온 겁니다. 와우. 이게 또 제가 귀차니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 장으로 뭔가 진정 및 간단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트리플 티트리 레시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티트리 입수는 촉촉 진정이어가지고 순한 수분 케어, 티트리 입 콤플렉스는 매끈 진정이어서 피지 및 피부 밸런스 케어, 마지막으로 티트리 입 오일은 힐링 진정이어서 피부 스트레스 케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패드는 로하스 비건 인증 원단 그걸로 돼 있어가지고 저자극 듀얼 패드, 앞쪽엔 약간 엠보싱이고 뒤쪽엔 부드러운 그런 패드가 사용이 됐고요. 실제로 이거 써보니까 에센스 양이 진짜 가득 들어있어요. 그냥 여기 찰랑찰랑 거리거든요. 물이 약간 요렇게 여는 그 식인데 똑딱 쓰기 편한 아니죠? 에센스 양도 엄청 가득 들어있고 자극이 없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순하게 닦여서 그 점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이게 진정 플러스 수분 플러스 쿨링 플러스 필링. 필링도 은근 중요하거든요. 그냥 패드 한 장으로 팩처럼 그냥 한 번에 케어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데일리하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닦아주기 전에 케어가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양쪽 볼이 저는 좀 자고 일어나면 건조한 편이라서 이렇게 올려놓고 차가워. 뭐 머리를 감았으면 머리를 말린다거나 하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팩드를 해주는 편이에요. 요즘은 패드랑 팩이랑 합쳐서 팩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피부결 따라서 이렇게 가볍게 닦아내주면 됩니다. 여기 피지도 좀 닦아주고 세수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 제품은 피부 자극 테스트가 완료된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 고민 있는 부위 어디든지 매일매일 올려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이렇게 유료 광고로 소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요즘에 데일리로 엄청나게 잘 쓰고 있는 잘 맞는 그런 패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면서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봅니다.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올리브영에서만 판매를 한다고 하고 지금 영상이 오픈하고 나서 다음 날인 9월 6일 단 하루만 밑에 자막처럼 자막은 미래에 제가 넣겠죠? 이 자막처럼 프로모션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패드는 쟁일수록 다다익선이다. 와! 먼지 쪼? 먼지 언니한테 보여주고 싶네. 언니! 얼굴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먼지 쩔어. 보여? 이 까만 것들 보여? 까만 게 왜 있어? 때? 흙먼지 때? 아... 아이 굉장히 개운하네. 이거 오랜만에 참 개운하네. 이렇게까지 더러운 적은 오랜만이야. Here. 인정. 빨리 마저 바르고 나갈래. 이거는 제가 잘 쓰는 앰플 들어왔어요. 다 안 들어가더라고. 워낙 건성이어가지고 나는 약간 패드, 앰플, 크림까지 발라주지 않으면 적어도 이 세 가지가 발라주지 않으면 너무 건조해. 그래서 그 질감, 제일 연한 순부터 제일 꾸덕한 순으로 항상 세 개 정도는 발라주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앰플 같은 것만 띡 바르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못 견디더라고. 샘플 챙겨온 거 좀 찐득한 걸로 챙겨왔어요. 건조해가지고. 원래 흙이 물을 빨아들이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아시죠? 흙 작업하면은 손이고 얼굴이고 되게 건조해지거든요. 선크림 겸 살짝 톤업되는 선크림 발라주고 그다음에 너무 다크서클이 요즘 여러분들이 심하다고 하셔가지고 다크서클만 살짝 가려주고 가깝네. 가까워? 수육정식. 와 보여줘. 일로 와 보여줘. 아, 이게 젓갈정식해서 이렇게 나온 밥. 헐. 했는데 개 좋은데? 시래기 가마솥 밥이야? 응. 거기로 가자 언니. 아 그래? 난 시래기가 정말 좋아. 다 했어. 눈썹? 그냥 딱 톤업 선크림, 눈썹, 볼터치 살짝, 입술 끝. 요즘 어뮤즈 틴트에 좀 빠져가지고 지속력은 좀 아쉬워요. 앞머리 싹 끝! 가자!
머리 빗 있으삼? 와 언니 여기서 그냥 거기 개수대에서 머리를 감는구나. 아 고딩때로 돌아간 것 같다. 아니 원래 실기실에서 다 그런 거 아니었어? 당연하지. 준비 끝. 안녕. 잘 잤니 자룡아? 여기 볼이 조금 꺼졌기 때문에.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와우 맛있겠다. 와 육개장 나 진짜 뭐야? 나 진짜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들깨 시래기 수육으로 할까 그냥? 수육 정식 두 개 주세요. 수육 정식으로 2인분이요? 녹두전만 추가해 주세요. 제일 먼저 나온 녹두전. 와 맛있겠다. 역시 비 오는 날엔 전이지. 그럼 와 상다리 불어 죽었다.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솥밥. 와 젓갈이랑 수육이랑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시래기 시래기탕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멘밥 한번 먹어봐. 와, 밥 진짜 맛있다. 와, 시래기 진짜 맛있다. 수육.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아, 이거 먹어. 먹고 돌아왔고요. 이제 화장토를 발라줄 거예요. 백상갑이라고 적혀있지만 자 상갑이 뭔지 아세요? 상갑이 뭐냐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야 상간기법증 6개. 어우 나 아 몰라요? 나 진짜 까먹었어. 못 외웠다고요? 어 진짜 까먹었어. 조화, 박지, 인화 아 알죠? 이거 알죠? 아, 아는데 다 까먹었다. 대박이다. 나 동해로 이뿐인데. 저희 과에는 다 거의 다 실기 수업이지만 박금식 이론이 있었어요. 도예론이라는 진짜 예술에 관련된 이론을 수업을 배우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예술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던 때라가지고. 근데 그 여섯 개 지금 기억하시냐고요? 아 기억 못한다고요. 이제 이거 화장토를 왜 발라주냐면요 화장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굳기 전에는 이렇게 까만 색깔이지만 한 번 구우면은 좀 오렌지빛이 살짝 도는 밝은 베이지? 한 번 더 구우면은 되게 아이보리 베이지 색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바르고 구우면 흰색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장점은 뭐냐면 이 색깔 알료를 섞어가지고 색 소지? 색화장토가 굉장히 아 색화장토를 만들어서 색화장토를 미리 바르고 구우면 그 색깔 좀 바뀌긴 하지만 그 색깔대로 이제 채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자기에 색을 입히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색화장토를 조형토에는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 조형토가 조금 입자가 굵은 편이고 흙이 예쁘지 않아? 예쁜 흙이 아니라 조형 진짜 조형 이렇게 쌓아 올리기 좋은 흙이야. 어쨌든 색화장토를 발라주겠습니다. 저 붓 하나 빌릴 수 있을까? 아~ 우리가 과에서 있을 때 되게 잘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물건은 그렇게 소중하게 쓰지 않았어. 내가 막 써! 일단 써! 근데 물건이랑 그 도구 되게 아껴서 쓰는 사람들이랑 안 맞음. 자 간다! 예. 아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사실 도자기가 진짜 섬세한 작업이라서 약간 흙을 애기 다루듯이 진짜 잘 다뤄줘야 되거든. 특히 섬세한 작업하는 사람들은. 아 섬세함은 나 또 좀 거리가 먼 거 아, 나도 약간 언니랑 또 비슷한 게 두 번째 섬세한 거와 거리가 맞아. 멀다. 아 근데 언니는 그래도 나름의 그 섬세함과 정교함이 있어. 나는 어제 하면서도 느낀 게 안 맞다. 난 도자기로 돈 벌어먹고 사는 거 진짜 애초에 안 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어제 하면서 한 번 더 느꼈어. 아, 화장토의 장점. 덜 마른 상태에서 바를 수 있다. 완전 싹 말랐을 때는 바르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흙이란 건 항상 그 마른 정도의 차이가 심하면은 그걸 붓지 않아요. 항상 저희는 조형 작품을 할 때 왜 이런 조형 작품을 만드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조형 작품을 통해 작품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나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 조형을 통해. 그래서 항상 조형 작품을 만들 때는 우리는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하는 게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만들 건지에 대한 스토리텔링? 그 의도가 굉장히 필요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자룡이에요. 맞아. 오케이 한번 말려가지고 이제 또 색칠하겠습니다. 한번 더 칠할 건데 이 화장토에 섞어 쓰는 색 알료 어제 산 거를 섞어가지고 여기 이제 발라줄 거예요. 화장토를 조금씩 덜어서 회색을 사왔걸랑요? 보니까 막 3% 이렇게 넣던데? 그게 완전 진해졌... 아유 어? 너무 많이 넣었는데?
발에 젤리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짠! 귀여워라. 짠! 냥냥. 자룡이는 원래 초록색 눈알을 가지고 있지만 검은색을 살짝 섞어서 초록빛깔 검은색. 끝! 1박 2일 도예캠프 작품 완성! 이게 지금 완전 하얀색처럼 보이지만 아마 구우면 좀 연회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세리 언니한테 감아 넣는 걸 좀 부탁을 하고. 아, 라이언이 한번 보여줄까? 라이언 영상, 세리 언니 영상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어떻게 나올지 또. 채색을 못했지. 잘했다. 맨들맨들하다. 완성된 자룡 받침대의 모습입니다. 지금 좀 색깔이 다 많이 안 보이는데 구워지면 또 느낌이 완전 달라질 거예요. 뒤에 구워진 모습들을 붙이도록 할게요. 이런 모습, 이런 느낌. 얼마 뒤 드디어 자룡이 거치대가 완성이 됐어요. 자룡이 거치대는 잘 완성이 됐을까요? 두근두근. 짜잔. 자, 요거는 예전에 영상에서 조은경이 저한테 만들어줬던 애플펜슬 거치대고요. 짠! 요렇게 완성이 됐답니다. 생각보다 되게 하얗게 나왔어요. 화장토에다가 알료를 섞어서 했는데 알료의 양이 생각보다 좀 적었나 봐요. 테스트를 안 하고 발랐더니. 그래서 거진 하얀색 고양이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너무 귀엽게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아이패드를 올려볼까요? 짜잔! 짠! 요렇게! 어떤가요? 옆에서 보면은 자룡이가 요렇게 이렇게 발로 이렇게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앞에서 보면은 요렇게 받치는, 아이패드를 받치는 모양. 그래서 옆에 있는 요거랑 세트로 이렇게 귀여운 조형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래서 1박 2일 도예캠프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다음 영상에도 또 놀러오세요. 그럼 셀럽 여러분 모두 안녕! 자룡이도 안녕!